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암호화폐 시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루 출발해 보시기 바랄게요. 코인360 통일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불로 가득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0.44%로 상승폭 크지 않지만요.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굉장히 짙은 초록불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 코인들이 초록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수치들 살펴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 현재 1% 넘는 강세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거래일 차트를 봤을 때 주 중반 한 차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후 박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다 현재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도 급등세를 연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당초 그래프가 비트코인과 비슷했는데요. 상승을 강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다른 코인들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캐시도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트론만 소폭 하락할 뿐이고요. 10위권 내 코인들 모두 선방하고 있습니다. 20위까지 넘어가 봐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오늘 시장가치 1153억 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200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9%입니다. 여전히 보고된 거래량 순위로는 빗썸이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정 거래량 순위로는 바이낸스와 OKEX, 후오비 글로벌이 1, 2, 3위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어제는 후오비 글로벌이 3위에 없었는데 오늘은 후오비 글로벌이 거래량을 24시간 동안 16%가량 늘리면서 좀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도 어제 순위가 30위대에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을 63%가량 늘려주면서 28위에 올라와 있네요. 빗썸은 분위기 좋죠? 비트코인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나 이더리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트론의 하락폭도 국제 시세보다는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는 현재 가격을 살펴보시기 전에 비트렉스 긴급 서버 점검이 완료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마켓 정상 이용 가능하다. 네, 점검이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일단은 가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지만 소폭 오르고 있고요. 리플이 9%, 트론은 역시 업비트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거래대금 가장 많은 코인은 역시 리플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6%대로 국제시세와 발을 맞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큰 호재 역할을 했던 곳은 사실 피델리티인데요. 피델리티가 수탁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좀 안도 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가 과연 이런 소식을 발표한 것이 시장의 강세에 도움이 될까라는 게 가장 큰 그런 의문점일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피델리티가 발표를 하면서 리플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10% 넘게 오르고 있죠. 이 이유로 꼽히는 것은 사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리플에 대한 호재가 좀 있습니다. R3, 어제 R3 컨소시엄이 일본 SBI와도 합작 법인을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리플과도 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R3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는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같다. 네, 금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장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가상 금이다, 디지털 금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나스닥 지수가 내릴 때, 그렇죠? 초록색인 비트코인도 같이 내렸고, 그렇죠?
하지만 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탄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기술주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 그래프는 작년 4분기의 가격 차트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대변하진 않지만요. 이런 주장이 월드 골드 카운슬에서 나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이니스도 이를 보도를 했는데 금의 대체재는 절대 될 수 없다. 작년 4분기에 주식시장을 봐라 라는 이야기 뉴스비티씨와 비트코이니스트에서 모두 다뤘습니다. 세계 금협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금이 자꾸만 비트코인이랑 비교되는 게 좀 싫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밀레니얼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바네크의 자회사인 MV인덱스 솔루션에서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이런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 친구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투자를 뭐 누가 강제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가 있음으로써 많은 밀레니얼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직 다른 시장은 무서워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립토피아는 다시 한번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크립토피아는 지난번에도 한번 해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줬는데 하지만 그때도 가격에 대한 반응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해킹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어떤 영향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한 것은 분명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드러내주는 소식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 정부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인도에서 규제안을 곧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란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러시아에서 소식이 나왔네요. 러시아의 고위 관료가 의회에게 얼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어라, 지체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옵션 거래소 1.41% 오른 3,420선에 마감했고요. CME 거래소는 1.34% 오른 3,415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어느덧 목요일이고 1월의 마지막이죠. 내일 저는 2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하루 그리고 한 주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